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저 뒤에 보이는 트레일러를 이용을 해서 요 공투 장비를 가지고 오늘 작업을 할 겁니다. 제가 집에 밭에 풀들이 너무 많이 나고 치기 나서요. 오늘은 이 장비를 두 개를 자 이제 제가 이거 싣고 막 이러는 거 이제 차례가 해주면 돼. 그리고 집으로 같이 가. 집으로? 뭐 그 차 타고 갔다가 와도 되니까. 나 이 차 타고 갔다가 다시 갖다 놓으러 올 거니까. 아니 난 고추 따야 돼. 아, 자 눌렀어? 눌렀어.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요 제가 여기 보이는 이 트레일을 이용을 해서 저기 있는 공기 장비를 가지고 제 밭에 가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밭에 풀이 너무 많이 났고요. 그리고 식물이 많이 나 있어서 오늘은 이 장비를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장비 싣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야 잠깐만. 시작. 잠깐만. 이걸 아까 이게 안 되더라고. 알았어.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제가 장비를 이용을 해서 밭에 가서 작업을 할 건데요. 여기에 보이는 이 트레일러에다가 여기 앞에 공투를 싣고 가서 네, 제가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밭에 풀도 많이 났고요. 그리고 치기 많이 나 있어서 이 장비가 아니면 네, 처리가 곤란합니다. 요즘은 농사를 지을 때 정선은요 밭들이 비탈이져서 트랙터로는 작업을 못하고요 대부분 이런 장비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장비를 실으러 가보겠습니다. 조용해. 오호 안돼. 말은 잘 듣네.
예, 드디어 예, 차가 이제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차를 내려서 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오늘 날씨가 참 시원하고 작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 밭에 이렇게 풀이 많은데요. 이 풀들을 전부 다 이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제거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장비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서히 전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레버를 이용을 해서 네, 저 녀석들을 전부 다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네, 접었고요. 네, 접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밭에 들어가는 길과 함께 저기 캠핑장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곳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길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차가 올라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길을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에서 여기는 차를 캠핑카를 주차를 하고 여기에서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혹시나 산속에서 나홀로 캠핑 내지는 숲속 캠핑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쪽으로 오시면 누구나 캠핑을 즐기실 수가 있겠죠. 굉장히 이렇게 숲속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 오셔서 캠핑을 즐기실 분들은 언제든지 오세요. 저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사진대에서 고프로 매달려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비가 조금 오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이 길이 아무래도 조금 올라가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작업을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 작업이 이제 오전 작업은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밑에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나 만들고 또 위에도 이렇게 계단이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계단식 밖도 굉장히 멋진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입구고요.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면 충분히 차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길을 확장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차량을 대면 되겠죠.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캠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저희 집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쪽으로 해보면, 다시 집어보면 여기에서 이런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생겼습니다. 도로가 생기고 이렇게 모양새가 갖춰졌습니다. 아, 오전에 작업을 해놓고 나니까 참 멋지네요.